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전례 없이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 국채 예산입니다. 재정을 이용하여 실정을 감추고 덮기 위한 재정 악용, 재정 중독 정권입니다. 수출면을 살펴보면 재추경이라고 제출했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또 경기 부양용 예산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용면에서 봐도 한 달만 일해도 고용률에 잡히는 통계 왜곡형 일자리 꼼수 사업, 총선용 코주기 사업, 정권 홍보용 사업 등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 지적합니다. 오늘과 월요일 정책 질의를 하고 4년차 예결이 처음 첫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의 예결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모두 25건입니다. 추경만 해결해주면 이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마치 한국당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경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재해를 재대책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유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미 예약됐다고 해서 방송 녹화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사유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입니다. 또 예산 주무부 장관인 경제부총리도 어젯밤 저기 이 구두 요청을 했는데 참 추경을 해달라는 건지 추경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건지 이제까지 경제 살리는 책임을 오로지 한국당에다 떠다 밀더니 자기도 책임 없이 한국당에 떠다 밀더니 이제 막상 추경 심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